이제 이틀 뒤면 역사적인 나루호 3차 발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나루호 발사가 이루어지면 바로 지상과 바다 세 곳에 설치된 첨단 추적 시스템이 가동되는데요. 이 나루호의 기본 궤도와 실제 비행 궤도를 정밀히 비교해서 발사 성공과 실패를 확인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로호 추적 임무는 나로 우주센터와 제주 추적소, 그리고 필리핀 해상의 해경 경비함이 단계별로 나눠 맞습니다. 먼저 나로 우주센터는 발사부터 50초 동안 광학 레이더 추적 장치로 나로호를 뒤쫓는 동시에 나로호가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고도와 위치를 파악합니다. 50초 이후 나로호가 130km 떨어진 남해상에 도달하면 이때부터는 제주 추적소가 임무를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영해를 벗어나 1,700km 떨어진 필리핀 부근 해상을 지날 때부터는 해경의 3,000톤급 경비함이 레이더를 가동해 나로호의 궤도를 추적합니다. 제주도와 해상의 정보는 모두 나로우주센터로 모여 분석됩니다. 분석한 정보로 발사체가 제 경로를 따라 날아가는지, 페어링과 1단, 2단 분리는 성공했는지, 또 위성이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나로호에서 가장 먼저 분리되는 위성 보호덮개, 페어링은 발사장에서 2,270km 떨어진 해상에 떨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분리되는 1단 추진체는 발사장에서 2,700km 떨어진 바다에 떨어지고, 2단에 달린 킥모터는 분리 후 대기권에서 타 없어집니다. YTN 김혜은입니다.